이천세계도자센터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 순회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쉰 흙을 걷다 전시는 이천세계도자센터 23전시실에서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전시 타이틀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2013년도 국립민속박물관 쉰 특별전을 기반으로 각색된 전시입니다. 그 쉼과 휴식이 현대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2013년도 쉼 전시가 그 관람객들과 그 연론의 극찬 속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천세계도자센터는 특히 현대도자 작품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현대도자 작품들이 흙에서 탄생한 굉장히 자연과 친화적인 작품들이거든요. 이 두 개를 접목해서 그 관람객들에게 일상의 작은 여유와 또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그런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쉼을 찾아 자연을 거닐어 벗의 집으로 향하는 새벽부터 밤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도입부 쉼으로의 여행, 1부 아침숲 산책, 2부 오후의 초대, 3부 달빛서정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부 쉼으로의 여행은 여행을 시작하는 여행자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가방 속을 엿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휴식과 그 다음에 쉼을 주제로 한 현대도자 작품들과 굉장히 설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좀 차분한 여행자의 심경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한 현대도자 작품들이 있고요. 여행자 가방 속을 저희가 엿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민속 유물들과 현대도자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민속 유물 중에서는 차나 표주박, 그 다음에 수진 일용방 같은 어떤 여행을 떠나는 선조들의 어떤 보따리 안을 좀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이제 선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각색한 현대도자 작품들이 같이 선을 보이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현대도자 작가들이 표주박이나 그다음에 차나 그다음에 이제 차도구들 전통 차도구들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새롭게 이제 준비한 백자 차납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도구 그다음에 전통 먹통을 모티브로 한 연필깎이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병치해서 현대와 전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부 아침숲 산책은 이제 여행을 시작한 어떤 이 사람이 자연으로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파트에는 선조들의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자연의 미감들을 담고 있는 전통 유물들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현대도자 작품들 중에서도 하늘이라든지 바람 또 바다 어떤 다양한 자연물들의 특징과 형태에서 모티브를 받은 현대도자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어떤 금강산도라든지 백자 금강산역 연적 그리고 600개에 달하는 피스로 구성된 꽃들의 변연이라는 현대도자 작품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에 와 있다는 느낌을 좀 관람객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에는 두 개의 미디어 인터랙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전시에서는 좀 보여드리기 어려웠던 조금 관람객들과 소통 조금 극대화된 어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전시의 몰입감을 높여드리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2부 오후의 초대는 여행을 떠난 여행자가 이제 자연을 지나서 그다음에 대숲을 건너서 이제 대숲을 지나서 친구의 집에 막 당도한 파트인데요. 이 오후의 초대는 4개의 작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이제 대접해 준 어떤 국수 시원한 국수 한 사발로 더위를 이제 식히고요. 그 후에 이제 도자침 베고 낮잠을 한숨 자고 나서 또 친구의 방으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공간은 전통과 현대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한쪽에는 그 전통 서안 위에 금강산도 화첩이 펼쳐져 있고요. 친구와 함께 뭐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그 현대 목가구 그 위에 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제작된 그 청자, 예를 들면 죽순형 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대칭 그 백자 기라든지 하는 그 현대도자 작품들이 함께 연출이 돼서 어떤 현대와 전통 공간을 한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의 공간에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헤어지기 전에 또 차를 한 잔을 하면서 바둑도 두고 조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바둑과 바둑알, 그다음에 장기두기, 장기알 등의 그 민속 유물들과 함께 저희 현대 도자 그 작품인 차도구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달빛서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달빛서정 파트에서는 그 친구와 이제 좀 아쉽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이제 막 친구의 집을 나섰는데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달이 떠 있고 그다음에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을 그 바라보면서 그 너럭밭 위에 앉아서 잠시 고향 생각, 친구 생각에 담기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공간에는 그 현대 도자 작가님의 그 도자 조명과 함께 그 도자 가구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그 눕거나 앉거나 하시면서 그 작품을 좀 조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심전시에서 선보인 바 있는 그 한여름밤 꿈이라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함께 이제 상영이 돼서 조금 그 전시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목에 그 수비라는 현대도자 작가의 그 현대 도자 조명 작품이 한 10m의 달하게 저희가 연출을 해놨는데요. 그것도 그 관람하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이천 세계도자 센터는 현대 도자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 확산을 핵심 가치로 국내외 현대 도자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 그리고 소장작품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시와 체험시설에서 각각 도예가 지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도자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홀수년에는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을 개최하여 전 세계 도예인들이 참여하는 전시, 워크숍, 또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도자 예술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지형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도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